보시면은 오리 모양으로 생겼잖아요, 여기. 이 가수원이에요. 이게 드론으로 보면은 그냥 표가 확 나요. 땅 모양 자체가. 그냥 이렇게 보이잖아요, 오리. 저기 욕실 올려놓는 노랑 오리 있잖아요. 그것처럼 생겼는데. 여기가 이제 제천시 상곡동이에요. 저 앞에 이제 저 정풍대로. 정풍호로? 어, 정풍호로. 그죠? 여기서 한 꼬불꼬불 길을 한 200m 정도, 아니다, 200m 더 들어갔다. 한 300m 꼬불꼬불 들어와서 그런데 직선 거리로는 한 200m나 될까? 저 앞에가 이제 강제동 아파트 단지잖아요?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에서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. 거의 이렇게 시내에 있는 과수원이에요. 시내권 과수원. 여기 큰 길에서 이제 보고 이제 들어오고 있잖아요. 거리는 얼마 안 걸려요. 그리고 아까 갔을 때도 차들이 이렇게 대놓고 사가사로 들어오는 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많이 있는 건 아니고 뭐 지금 사갈 다 따가지고 몇 대 들어오더라고요. 안녕하세요. 제천 베리고 부동산입니다. 여기는 제천시 상곡동인데 사과밭에 와 있어요.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린 묘목들도 있고요. 여기 이 굵은 나무도 있잖아요. 이게 다 부산데 여기가 이렇게 어린 묘목하고 제 이쪽에 보시면 굵은 나무하고 섞여 있어요. 이 사과밭에서 1년에 뭐 5-6천 정도 소득이 나온다고 하시는데, 그러니까 나무가 이제 18년 정도 된 것들은 누가 그랬는데 뭐 사과는 한 나무 25년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이제 그러면 이제 슬슬 갈아줘야 된다고 그래서. 근데 지금 여기는 갈고 있어요. 묘목들이 많아요. 묘목들이 많고 또 이제 묘목이 이제 달리려면 또 한 3년은 기다려야 되잖아요. 묘목으로 이렇게 이쪽으로는 또 발 윗부분인데 지금 여기 윗부분은 지금 묘목 대부분 묘목이고요. 이제 이거 몇 년 이거는 몇 년 됐는지 뭐 봐도 모르겠고. 저 뒤에는 또 이제 오래된 나무들이고, 그러니까 갈면서 나무를 갈면서 뭐 계속 뭐 수확도 하고 저기 하시는 거예요. 다 부산이에요. 오다 보니까 밑에 누가 또 사과사러 또 왔더라고요. 차 끌고 버리는 거 너무 아까워. 어차피 뭐 저는 사과를 못 먹어갖고 사과 알레르기가 있어서 사과 아삭아삭 소리를 들으면은 소름이 쫙 끼쳐 온몸에 털이 곤두서요. 그래 아무튼 땅이 커요. 여기 보면은 여기 고라니 망 천원이 안쪽으로 전부 단데 사과밭이에요. 사과밭. 여기가 총 1968평이에요. 계획관리지역이고 계획관리지역이고 1968평인데 이제 그 이 사과 당연히 나무 포함해서 파는 거죠. 그러니까 과수원 파는 거예요. 과수원. 그러니까 1968평 평당 18만원. 여기 나무가 몇 그루인지 모르겠어요. 여기 밑에 과수원 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예전에는 사과 나무를 심을 때 뭐 얼마 뭐 띄워서 뭐 이렇게 심어라 뭐 그래갖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요즘은 뭐 1.5m도 띄우고 그러니까 이게 큰 나무 작은 나무 막 연식들이 막 섞여 있잖아요. 그러니까 몇 그루인지 모르겠어요. 근데 여기 이제 여기 사과밭 주인 아저씨 말로는 1년에 5-6천 나온대요. 수익이. 엄청 넓어. 길을 잃을 것 같으니까
뭐 길을 잃어도 뭐 무섭지. 사과 막 떨어지고 그러면 소름 쫙쫙 끼치고 무섭잖아. 내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깨구리고, 그 다음에 무서운 게 사과야. 누가 옆에서 막 사과를 먹는 거는 나를 고문하는 거야. 암튼 이렇게 이제 사과밭을 둘러봤어요. 계획관리 지역이고요. 평당 18만원, 1968평. 여기 보면은 현황도로는 이렇게 다 있어요. 현황도로는 있는데 여기를 사과밭인데 여기다가 뭐 다른 분들처럼 농막이나 하나 갖다 놓고 저기 해야 되고, 건축허가는 안 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밑에 사과밭들도 보면은 다 그냥 농막으로 해놓고 이렇게 하셔요. 근데 이분은 농막도 하나 안 갖다 놨고, 저 위에도 사과밭이 하나 있는데 저 위에 사과밭 주인은 또 농막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그냥 산에 둘러싸여 있는 마을인데 도둑놈들, 사과도둑 올까봐 집집마다 개들이 많이 있어서 개소리가 많이 들리네요.